올해로 15회를 맞은 하베스트문 페스티벌은 아시안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추석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LA18 주최로 어제 아케디아 카운티 파크에서 열린 하베스트문 페스티벌에는 약 5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중앙 무대에서는 유희자 무용단의 아름다운 춤사위가 펼쳐졌으며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 주요 아시안 커뮤니티의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2011년형 토요타 시에나가 경품으로 나와 참가 접수를 하려는 인파로 행사 인포데스크의 스태프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A18 방송인들의 인사 시간에는 그동안 TV로만 볼 수 있었던 뉴스 진행자들의 모습을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중앙 무대 앞에 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프라임뉴스의 유진 앵커는 재치 있는 중국어 인사말로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大家好. It's right.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국계 기업들에 대한 아시안 커뮤니티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네, 저희 현대자동차는 2009년 작년부터 차이니스 마케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런 이벤트를 하면 되게 반응이 좋으세요. 지금 참석한 이유는 중국 교민들도 최근에 한국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홍보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LA18는 어제 페스티벌 실황을 특별 편성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채널 18.1을 통해 1시간 동안 방송할 예정입니다. 2010년 하베스트문 현장을 가득 메운 이 행복한 웃음소리는 불경기마저 무색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LA18 프라임뉴스 홍재식입니다.